얘를 만약에 재배를 해서 수확을 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이 공간을 앞에서부터 스티로폼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성장을 시키는 거고, 그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식물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땅에 뿌리를 내려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띄어 식물을 키우는 구조. 바로 이게 수경재배의 특징입니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이 일에 평생을 건 민정 씨. 순전히 아쿠아포닉스 농법에 반해 버린 일입니다. 농업이 미래라는 것을 믿고 있는 젊은이죠. 스티로폼 한 판에 있는 채소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온전하게 한 판만 옮기면 다 자란 채소를 수확할 수 있죠. 저희는 대부분 호텔이나 레스토랑으로 주로 나가고, 그다음에 직거래를 통해서 일반 고객분들한테도 나가고요. 아, 이렇게 노란 잎 있죠? 네. 이런 거 먹는 거, 얘네들 정도? 그래서 판매할 때나 이렇게 나가는 거죠. 점차 식문화가 바뀌면서 샐러드용 채소의 주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잎이라도 떨어질세라 조심스런 손길이죠. 손질도 잘 돼야 하고 적은 양의 단가가 높아서 세심함이 가장 필요한 작업이랍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만 납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에 지역 생산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로컬 푸드 매장. 여기에도 꾸준히 채소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야. 우리는 여기 가격은 거의 원가 이하로 파니까요. 네. 왜 이럴 수 없죠.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지역 발전에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주민이 살고, 그래야 농업이 사양 산업이 되지 않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정말 깨끗하게 키우는 게 뭔지, 그리고 아쿠아포닉스랑 비료를 주고 키우는 거랑 또 수경재배랑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을 해서, 이것도 하나의 뭐 수경재배의 일종이 아니라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희도 이걸 많이 알려서 그렇게 좀 좋은 채소를 많이 보급하고 싶어요.